둔산동 동화생입니다. 이제 공부는 어쨌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반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반복을 하려면 빠르게 해야 되고, 그죠? 그냥 빵 터져가지고 달려나가는데, 이 겹침독, 걸침독이라고 해요. 반복하기 가장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 1단원부터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첫날에. 둘째 날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몇 가지 공부를 했으면 이만큼.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공부하는. 그럼 셋째 날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여기는 뭐라고요? 빠르게, 더 빠르게. 여기는 빠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처음부터 다음이 이게 누적돼갖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빠르게, 이거는 더 빠르게, 빠르게, 그 다음에 여기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몇 번씩 겹쳤어요, 적어도? 세 번씩은 겹치네. 이렇게 겹쳐서 공부를 이렇게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게, 이건 이제 복습형으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아이한테 예습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공부할 게 여기에요, 여기. 그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돼요? 네. 그럼 요게 뭐 했어요? 예습한 거예요. 근데 나눠보면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봐봐. 그럼 여기 공부하고 있으면 뭐라고요? 아까 이 두 개 하고, 이거 빠르게 했고, 더 빠르게 하고, 맞지? 빠르게 하고, 여기 공부하고, 여기 뭐라고요? 예습. 그냥 천천히 읽고, 이렇게 빠르게, 이거는 뭐라고요? 더 빠르게 읽고. 이렇게 밀려도 돼요. 예습도 이렇게. 다음번에는 여기 공부하자. 여기 공부하면 여기서부터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면 공부하기 전에 이거 몇 번 연습할 수 있어요? 최소 두 번? 세 번? 세 번. 그 예습도 이렇게 걸쳐서 할 수 있는데, 복습뿐만 아니라 예습도. 그러면 뭐가 좋냐?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아닙니다. 효과가 왜 더 좋냐면, 실제적으로 수학을 하더라도 여기를 공부하면 이 앞뒤의 상황하고 이 뒤의 상황을 알아야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나서 이게 한 단원이 끝났으면 마무리 딱 이렇게 져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 단원 전체를 그냥 쭉 훑어보고 쭉 훑어보고 새로운 단원들 이렇게 공부 시작해 나가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걸치느냐, 어떻게 걸치느냐, 얼마나 겹쳐서 보느냐, 얼마나 겹쳐서 복습하고 얼마나 겹쳐서 예습하느냐, 이거는 그 책에 따라 다르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고 반복 횟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공부하는데, 이걸 공부하는데 이 앞에 거 했던 걸 복습하고 하기 전에 걸 한번 훑어본다는 것은 이걸 어떤 방향성으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걸 읽어보고, 읽어 한 세 번 읽고 시작하면 굉장히 물렁물렁해서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없어요. 이게 읽는 거 하나만으로도 효과 있는데 다 공부한 거 요거? 이거 안 해요. 안 하고 바로 그냥 나가요. 그러면 이걸 이어져서 했을 때, 이어져서 이게 보통 그 공부가 이렇게 꼬리를 무어서 단원별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서 결침, 겹침, 걸침도 걸쳐서 읽는 게, 아니면 이게 흐름을 파악해서, 이게 뭐예요? 흐름을 파악해서 읽는 거잖아요. 흐름을 파악해서 읽는 독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 보고 그 다음 날은 요 부분 보고 이 부분만 보고, 그러면 나중에 이 전체 연관관계로 인해서 터득해야 될 거를 하려면 10번이 걸리는데, 이렇게 걸침독, 겹침독을 하면 10번 할 걸 한 7번? 아니면 5번? 6번에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반복을 10번 해야 되는데 그 반복을 여기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 10번을 하더라도 10번이 퍼펙트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치면서 부분 부분 진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니까 독서를 할 때 결침도 겹침도 또 고민을 해보면서 활용해보도록. 동화쌤입니다.